Nice game to eat.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어, 불렀어요? 고품격! 롤러! 일주일 안 했다고 감을 잃었네요. 그니까. 나이스 게임 TV! 어? 토크쇼 토크쇼 해야죠. 아, 내가? 네. 처음부터 다시 해. 성의가 없니. 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롤러! 냠냠. 냠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쿨게임은 빠지고, 색종대한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이 있어. 색종대왕 이런 거 하지 마. 불안해 나. 요즘에 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실 거. 노이로제는 아니고 애들이 뭐라 홀스 형이 쿨게이란 불안 요소. 불안 요소. 아, 홀스도 패키지로 능남 감독은 강백호 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 불안 요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빼자니 좀 그렇고 늘차니 좀 불안하고 뭐 이런. 로코 느낌. 지난주에 뻗어 있다가 밤에 잠깐 켜서 롤러를 봤는데 딱 먹는데 처음에 진짜 막 와 이게 시청자들이 그런 기분이겠구나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보쌈 먹는 게? 이게 보주라 보쌈이 특히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주라? 보조라. 보조라. 그 지금 챔스 진행 중인데 저희가 5경기 쌍주부 경기가 5경기 진행 중이고 여기서 블레이즈가 이기면 한 판 더 블라인드 픽으로 한 판 더 데스매치 데스매치는 단판이죠? 데스매치 5판 3선 재밌겠다. 그럼 하다가 죽어 진짜. 그래서 지금 매드라이프에 또 블리츠가 다시 한번 칭송이 또 되고 있는 중이에요. 보조락 자막 나가고 있네요. 다음 주에 영상 찍을 거고 또 여러분 빵 터트려드릴 수 있는 광고 영상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번 NLB에서 빅토리 매매는 너무 많이 한다고 또 까였단 말이야. 네. 휴지 좀 주세요. 근데 매매는 할만하다는 얘기가 또 이해가 된다. 너무 많이 했어.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라고. 칭찬도 너무 많이 하면 짜증난대요. 짜증나. 그러니까 칭찬 너무 많이 하면은 열받는다니까.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러니까. 오늘 동수도 사실은 이제 월드 오브 탱크 네. 하면서 제복을 구입을 했다가 네. 또 아까의 논란. 그렇죠. 확인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거를 어쨌든 민감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고증 거쳐서 확실한 것들로만 못을 박아서 다시 이제 맞춰서 왔어요. 근데 그래도 2차 대전에 독일군은 고증을 받고 뭐라든 일단은 악역이잖아. 전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약간 그런 거에 무덤덤할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 일본이 쥐가 떨리지만 또 유럽 사람들한테는 또 독일이 그런 존재니까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가게사장님이 사기친 건가 그러면? 저도 이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일단 거기다 괜찮은 정보 이쁜 거 대신에 정서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로 최대한 그걸로 했는데 굳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독일군 쪽이 옛날에 군복이 되게 예뻤나 봐요. 전통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좋아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휴고보스 있잖아요. 휴고보스 휴고보스가 독일 군복 제조하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런 것들처럼 디자인적으로 좋아서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는 독일 군복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거여서 아마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난 개인이 그렇게 알아보고 해도 아주 바닥까지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전문가도 아니었던 데다가 거기다가 독일 전차를 몰고 있어서 벌탱에서 그래서 놀지 마세요 여러분 독일 그럼 결국 애초에 독일을 선택을 안 했으면 군복 논란이 나올 이유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게임도 편하게 하고 그러게요 아. 근데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그런 데서는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지스타에서 월팅 행사할 때도 월팅 직원도 비슷한 옷 입고 했어요 근데 난 그 차이가 이제 아마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매너가 끝을 내는구나 아 그래? 내 상대로 나 렌즈 정말 잘못 썼나봐 안 보여 그 시간 요즘은 뭐 하루 걸러 하루 이제 낙기는 커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걸러 하루 이제 자유 게시판이 막 보글보글 끓고 있네 그러고 보니 드디어 저희가 10위 안으로 입성했습니다 아~ 8위죠 8위 네 8위 찍었고 앞으로 7분의 BJ분들이 쟁쟁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이기려면 지금보다 더더욱 열심히 저희가 빵태형 코스프레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사랑의 추적자 베인을 향하여 무자비한 판태형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무자비한 판태형은 투구의 망토 빤스 아닙 같다는 얘기야 되도록이면 겨울 안에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벗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죠? 네. 나도 완전 벗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사랑의 추적자? 네 머리? 근데 그게 다른 부분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 부분이 뭐 가슴? 네 미드 차이가 좀 크던데요? 우리에겐 뽕이잖아 아 그게 뽕으로 될 그게 아니더라고요 뽕으로 될 게 아니야? 과학의 기술력으로 난 거의 소나급이던데? 맨 예쁜 거더라고 그렇습니다 맨이라 불러? 문도 하지 마 그냥 당장 그 나쁜 걸로 가 문도는 그냥 맨 앞에 어? 문도는 내가 문도래 게임 센스 문도 얘들아 그냥 배인 시켜줘 열심히 배인할게 추천 요새 PD님이 추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NLB에서도 막 추천받으라고 해야죠 사실은 NLB 때 받아야 되거든 네. 밖에 보쌈 남는 거 없어요? 그때 추천자가 제일 많은 시간에 잠깐만요 다 먹었어 가져와 그냥 가져와 가져와 그냥 이 구석에 이렇게 살짝 자막 같은 거 추천 뭐 이렇게 띄우는 거 아 나쁜가? 나쁜가요? 응? 구석 같은 데다 이렇게 추천해도 돼요 이렇게 살짝 띄우면?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급이 좀 떨어지나? 잘 눈에 안 띄잖아 소심해 보이나? 여러분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한번 눌러줘 당구도 한마디 해 추천해주세요 안 좋은 일 있니 뭐? 아니 특별히 뭐 딱히 오늘 굉장히 밝아 보이시는데 네 롤마켓에도 자신감 넘치더고 막 네 뭐 오늘 니달리 또 나왔잖아요 롤마켓 본 거죠 호성이가 맛있어 끝났어요? 아 프로스트가 이겼나봐 거의 프로스트가 거의 결승 가는 분위기인가? 아 저 저녁을 못 먹어갖고 너무 배고프네 근데 일부러 오늘은 보쌈 맛있게 먹으려고 굶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근데 저는 재밌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다 재밌어요 게임하면 아니 보는 사람 재밌어요 그런 재미 말고 아무튼 재밌어요 암이 걸린 것 같긴 하죠 진짜 암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보면서 근데 재밌어요. 이거 너무 스무스하게 깨도 재미없을 것 같고 딱 그런 게임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제작자 입장에서 고마운 플레이어일 것 같아 제작자가 깔린 함정을 다 하나씩 다 보여주잖아요 매 트랩을 다 걸리는 그니까 고민을 안 하고는 쭉 계속 막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 제가 죽을 거 고민하고 죽어 계속 근데 그게 재미의 하이라이트야 되게 혼자 나름 고민 많이 해 그리고 해 근데 죽어 그게 재미가 아닌가 림보는 일단 난이도가 없거든 게임이 제가 이름도 지어줬어요 당군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맨날 영원히 고통받는 당군이라고 오늘 한 1000번 돌아가셨죠?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 아까 400몇 번까지 그 카운트를 해보면서 하면 더 재밌겠다 깼어요? 누가 해줬어 아니? 이거 좀 400몇 번까지 했어요 누가 400몇 번 안 죽었어 말만 하려고 했어 그 채팅창에 한 460번 그거 다 뻥이야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삐졌어? 아니요 귀여워 되게 그거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그것도 작품성이 좀 있네요 아 스토리가 있어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스토리가 이해가 아직 모르겠어요. 스토리 안 나왔어 아직. 181번이래요. 187? 181대. 라이프 오브 바이랑 비슷해요 보니까. 은유적인 거더라고요. 영화랑. 근데 화면이 되게 동화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동화가 아닌 그런 거죠. 결국은. 브레이드도. 브레이드도 깰 거예요. 브레이드는 진짜 엔딩이 완전 충격. 완전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소름이 막 끼치네. 그거 보시고 소름이 돋으셨어요. 그거를 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쭉 브레이드는 엔딩까지 다 본 사람들은 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꼭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엔딩의 반전이 있어요. 진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궁금한데. 진짜 그래서 찾아봤지. 깰 생각은 안 하고 찾아봤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나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진 엔딩 아니어도 충격적이었어. 엔딩 따로 있어요? 엔딩이 몇 가지 있는데. 난 진 엔딩 못 깬대요. 미리 퍼즐 맞췄기 때문에. 진 엔딩 하려면 별 숨어 있는 별을 다 찾아야 돼. 나도 그거는 포기. 그냥 인터넷에 있는 진엔딩 봤는데 진엔딩이 더 충격적이야. 그냥 엔딩 깨도 충격적이야. 진엔딩은 사실 충격적이라기보다 생각할 때 많은 거고 그냥 엔딩이 좀 충격적인. 그걸 못 깨고 있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 뭐 알리 안 했어. 바빠가지고 이제 할 거야. 왜냐면 시청자들이 그 시키지 말라고. 아유, 그러니까 혼자 할 거예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 걱정 안 해. 어려운 거 림보 괜찮은 거 같아요. 림보 딱 림보가 바로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그래픽도 괜찮고 현실이랑 컨셉도 되게 잘 맞아서 되게 재밌게 저도 잘 봤어요. 아 처음에 약간 좀 쫄았거든요. 하다가 그림이 예뻐가지고 이것저것 다운받아 봤는데 무슨 게임인지 화면이 안 왔는데 그걸 너무 예뻐서 이거 해야 찡 그랬는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채팅창이 막 무무무무 그 난리 난 거예요. 누가 시켜 사장 나오라 그래 말하면서. 퍼즐 게임이기 때문에. 네 퍼즐 게임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어려운 퍼즐이 아니라서 난 재밌던데. 브레이드보다 훨씬 쉬운. 딱 봐도 브레이드보다 쉬워요. 브레이드보다 훨씬 쉬운. 그럼 뭐 LOL 얘기를 좀 일부 우리 네 본론으로. 본론 쿨게이는 할 말이 별로 없는 LOL. 이제 쿨게이 LOL 고수입니다. 네. 1800 조만간 가겠네. 네. 게시판이 난리 났었죠. 그렇습니다. 채팅창이. 근데 웃기겠다 진짜 1800 찍어. 만렙하고 랭게임 딱 깼는데 배치고사 끝나서 1800. 그러면은 단체 자살. 자살까지 게임을 한다고 자살이야. 단체로 동수 밑으로 탱크 몰아야지 진짜. 다 독일군. 전 차장님. 전부 독일군. 고고고. 근데 뭐 쿨게이 다른 게임하는 실력 보면은 잘할 것 같죠. 챔피언스의 지금 4강이 진행 중이고 오늘 방송을 좀 보니까 3000석 결승전 티켓이 40분 만에 전부 다 완판. 그러면 만 원이라고 하면은 3000만 원. 12000원. S석 12000원? R석은 얼마 그러면? 아, R석이 12000원, S석이 만 원. 그러면 뭐 R석이 앞쪽가? 정도. R석이 뭐 가운데. 아주 좋은데. 가운데 쪽이겠죠? 근데 이번에 가운데로 이렇게. 근데 보통 보니까 그런 알석인데 알석이 엄청 많아. 보통 그런 티켓 이렇게 바로 보면 다 아리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쭉정이면 알석이야. 망원은 필요한데만 했어.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서 알석이 얼만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럼 애지당초 4000석밖에 없는 건가 이번 결승전은? 3000석. 응? 더 많죠. 아 유료 관객들이 또 무료 관객은 또 들어올 수 있. 그 한양대학교 무슨 대학교 강당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몇 석이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무료랑 유료랑? 5000석 강당이 강당이 8000, 그렇게 많은 크기가 어려워. 8000석이래 8000석? 왜냐면은 나도 학교 다니면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학교들이 그거 갖고 장사질을 되게 짰잖아요. 그러니까 강당에서 뭐지 되게 많이 해요 콘서트 같은 거. 아 우리 학교도 이제 새천년 기념. 네 맞아요. 우리 학교도 거기 많이 평화의 전당 거기 막 다른 데 건물은 막 쓰러져. 슈퍼사케이. 어 거기는 계속 막 바닥 대리석이고 막 엄청나거든요. 맞다. 학교들 그게 그런 게 있구나. 서울의 큰 대학들은 그런 데가 다 워낙 좋아서 막 콘서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대관료 장사를 좀 하네요. 네. 학교도 회사니까. 8000석 근데 3000석을 유료로. 더 유료로 더 팔아도 돼.
그렇죠. 네. 그러게요. 전석을 유료로 파는 건데 아직까지 손장통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케이는 다 유료로 팔고 싶어. 아, 목표는 다 팔고 싶은데 목표는. 이제 e스포츠 팬들하고 이제 간보게 하는 거지. 우리 전석으로 팔아도 되겠니? 아직은 안 되겠니? 그러면 3천석만 그럼 이렇게 저희도 유료로 출발을 3석 앞줄만 3석으로 작게 조금씩 차차 넓혀가는 걸로 앞줄만 1석 이렇게 3개 네 5개 하자 포지션별로 근데 이제 그 온게임네 사실은 예전에도 온게임네 그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유료 그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때는 한번 했다가 엄청난 또 후폭풍 후폭풍을 맞고 그때 엄청 싸지 2천원인가 네, 그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그거 기부한다 그러지 않았었나? 기부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왜 후폭풍을 맞았어요? 그거는 e스포츠 팬들이 유료화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그것도 한국의 어떤 유료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때는 또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개 겹쳐 그러니까 왜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했죠. 네. 그런 것들 롤은 좀 달라요. 네. 근데 LOL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펼친 자체가 다른 거야 정말. 그것도 있고 이제 시대도 많이 지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작권이라든 이런 개념도 뭐 희박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나 LOL 같은 경우는 북미 때부터 즐겼던 유저들이 워낙에 많이 있는 데다가 북미에서는 대회 같은 거 보면 트위치나 온3D는 고화질은 유료화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져 있었고 그 외국에 사는 대회들은 다 유료 입장 뭐 이런 것들을 LOL 북미 때부터 즐겼던 유저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네. 좀 더 받아들이는 거는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도 있는 게 딱 느낌이 지금 그 유저들의 어떤 그 여론을 이렇게 보면 내가 낸 돈의 대가만 된다면 나는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게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그게 무조건 무료. 그러니까 무료이면은 불편한 걸 감수하고 돈을 냈으면 그건 편하게 해줘라. 그렇지. 근데 나는 LOL은 지금 그걸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개념이 아니라 LOL은 보면은 그냥 재밌어서 이걸 꼭 봐야 돼. 이거는 꼭 봐야 되는데 무료로 가서 줄 서 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니까 그냥 차라리 돈 주고 편해서 가겠다. 그니까 대전제 자체가 LOL은 경기를 무조건 가는 게 남는 거다. 난 너무 재밌다. 그니까 그게 무슨 어떤 돈에 대한 가치를 추가로 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게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은 거고. 그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신에 그건 이제 만약 유료로 해서 했는데 거기서 무료로 낸 애들하고 나랑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온게임넷의 HD가 더 많이 좀 자리를 잡고 네. 그 다음에 다음하고도 해서 다음 쪽에서는 HD 인터넷으로 HD를 무료로 지금은 시청자들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초창기 사실 온게임넷의 유료화 HD 유료화했을 때는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서비스의 질만 된다면 내가 이 돈 결제하는 거는 해주겠다. 근데 안 됐죠. 막 끊기고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때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유저들의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많이 네. 달라져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야구 같은 거는 가서 보면 훨씬 재밌잖아요. 근데 사실 야구가 되게 가서 보면 되게 작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이 재밌어서 재밌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코엑스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자주 경기하는 건 봤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스타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조용하게 보는 혹시라도 누가 맵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봐 그런 거. 예, 그랬는데 가서 보면 뭐 훨씬 더 장점이 있나요? 네. 훨씬 더 가서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냥 VOD를 보는 게 제일 재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재밌는 게 실시간으로 채팅창으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리액션을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겜덕끼리 모여서 진짜 뭐 메라 그래판에 같이 화모성하고 막 이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엄청 재밌어요. 진짜.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직접 가서 보는 거고 같이 이제 사람들이랑 오 막 이런 거. 아 리액션 같이 하면 그러면 NLB 결승도 다들 오셔서 꼭 보셔야겠네요. 직접 와서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저희도 유료 판매 말이 나온 김에. 유료 판매? 뭐? 3석 하자. 3석. 3석. 이플렉스의 정액제로 1억으로 올려놓고. 흔들리자로. 에이그. 거기가 아시겠죠? 가마테오 좀. 얘봐라! 가마를 가지고 오너라! 대여해주고. 정복 대여해주고. 탱크 태워주고 막. 아시겠지만 인텔 이스타디움이
그렇게 사실은 관람용 이런 그 공간이 아니라서 지금 프로리그가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스타투 프로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수요일 낮 3시? 네. 목요일 낮 3시 31일 여러분들 오시기 편하라고. 평일 낮 3시로. 왜냐면 수요일은 되게 바쁜 날이잖아요, 보통. 보통 한 주에 수요일이 가장 바쁘고 목요일이 가장 한가해. 목요일부터는 거의 일주일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금요일날은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끝난 거죠. 오후 3시가 딱 끝나는 시간에 그 시간 여러분 맞춰서. 그렇습니다. 얼주부 결승 진출 확정될 겁니다. 얼주부. 아, 프로스트가 진짜 잘하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얼주부 대 불주부가 이 정도 그러니까 경기가 오늘도 이제 본 것까지 그렇고 수요일 경기도 그렇고 와 이게 12강 때 블레이즈가 무슨 단체로 설사병이라도 걸렸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상도 못했던 경기력이 나오는 거예요. 두 팀이 만나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요. 프로스트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블레이즈도 뭐 약점도 보였지만 특히 저는 앰비션이 진짜 와 오늘도 효정이가 엄청 잘해서 플레임이 엄청 잘해서 오늘은 뭐 그 누구 하나 장건우 선수도 오늘 날아다녔어요. 장건우 뭐 프로스트 지는 1, 2, 그 경기도 내내 계속 제일 잘한 거는 건웅이다 그랬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오늘 10명의 선수들이 최고의 10명의 선수들이 최고의 팀이 되어서 경기를 멋진 경기를 와 진짜 잘했나 보다. 캣떡 진짜 잘한다. 건웅 진짜 잘해. 다들 이미 LOL 팬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해야 돼. 되게 훨씬 잘해.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웅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제 다들 칭찬하면 이제는 누구를 까냐. 아니 토요일에 놀러 온다는 거는 취소됐어요? 건웅 장건웅 모르겠어. 우리 자문위원 모르겠어. 아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은 할 방법이 없죠. 맞는데. 아니 놀러 온다고 했다며. 네. 아 근데 대회 일정에 저 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연락처는 서로 아 이때요 롱판다 이때요. 왜 그래 코르노스 롱판다가 있다는데 채팅창에 아, 네 힘듭니다. 아 건웅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다 잘했다고 얘기할 정도면 웬만한 원딜 잘하는 것만큼을 더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그만큼을 잘해야지 이렇게 찍잖아. 되게 박한가 봐요. 눈에 띌 정도로. 아니 건웅한테는 아, 제 게시판에 그분 사진을 그렇게 올려요. 건우님 사진을 오늘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올려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프로스가 1회차 5경기, 2회차 5경기 둘 다 0경기들 심지어 온겜넷 오늘 챔스 시작하기 직전에 LOL 서버 에러까지 챔스 시작하니까 다시 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걸까? 하늘이 돕네. 하늘이 신이 돕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돕네. 그거 보라고. 아 프로스트 1월 31일도 에러가 우리는 그렇진 않아. 현장 에러 현장 에러가 안 나기를. 현장 에러가 날까 봐 무섭다. 우리 에러면 대회 못해. 우리 대회 클라이언트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챔스 결승이 얼마 안 남았으면 우리 준비해야 되네요. 뭘요? 챔스 결승에 맞춰서 우리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뭐죠? 응? 까먹으면 어떻게 그걸 판매하는 거. 아 그런 것도 있었나? 여러분 챔스 현장에서 저희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핫도그 팔아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실내라서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실내 힘들 거예요. 실외면은 그 입장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대학교 아닌데 상관없어요?